아, 꿈이요? 그냥 편하게 말해도 되는 거죠? 지금 제 꿈은 요즘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요? 생각해본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제 꿈은 어렸을 때부터 세상에 이름을 남기는 거였는데요. 어릴 때부터 세계여행이 꿈이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로또 1등? 돈이 전부는 아닌 것 같고 뭔가 마음이 건강한 어른이 되자. 어머니께서 바라고 있는 꿈인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끄는 것. 이제 결혼한 지 2년이 넘었으니까 아이를 갖는 것입니다. 상반기에 저희 아이가 좀 아팠어서 앞으로는 아프지 않고 자라는 게 가족과 주변이 저를 자랑스러워 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게 꿈이고요. 지금은 뭐가 되고 싶다라기보다는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꿈은 누군가에겐 두근거림, 다른 누군가에겐 희망, 또 소원과 목표라는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삼양에서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요? 제가 올해 팀을 유지 프리믹스 팀에서 실수 1팀으로 옮겼는데요. 실수 1팀에서는 제품군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올해는 이 제품들을 완벽히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작년 12월에 런칭한 온라인 서브큐브를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한 월 매출 1억? 월 매출 1억 달성을 위해서 AOP 샤랑트 푸아트 크로아상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팀원들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브큐브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올 상반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굉장히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하반기에는 세계 평화가 찾아와서 곡물가가 안정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인사이트를 넓혀 삼양의 최고 곡물 구매 전문가로 성장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센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이 프로젝트가 무사히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제 역할은 재현 개발인데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다양한 방면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꼭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센스 프로젝트 화이팅! 저희 팀에서 함께 이제 연구하고 있는 캐스토스 이런 과제들이 좀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걸 좀 잘 극복하고 목표를 좀 달성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게 해서 삼양그룹 스페셜티 사업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소소르비드가 바이오매스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원자재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팀도 전부 다 노력 중이고 고객사, 사용처 다변화를 위해 연구소와 협업하여 필수 역량을 개발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업무 중에 하나가 지금 ESG 경영 보고서를 쓰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우리 회사 ESG 경영의 첫 발걸음이 되는 업무거든요. 이 보고서를 잘 마무리해서 우리 회사가 ESG 경영의 선두 기업이 되었으면 하는 꿈이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 재활용 용이성 개발을 위한 페트병 과제를 3년째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가 마지막 연도인데 과제를 잘 마무리해서 좋은 결과를 맺는 게 제 꿈입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통합 HR 솔루션을 새로운 솔루션으로 대체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에 오픈될 예정이고요. 앞으로 우리 임직원들이 좀 더 편하게 인사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마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친환경 플라스틱을 개발하는 것과 수소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부품을 사업화하는 것인데요. 제가 하는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삼양사가 친환경적인 회사라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꿈 잘 기억하겠습니다. 우리는 꿈이 있어야만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삼양도 미래를 향한 큰 꿈으로 위기를 이겨낼 것입니다. 첨단 산업과 함께 성장하는 화학그룹. 글로벌 헬스 앤 뉴트리션 시장을 공략하는 식품그룹. 인류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바이오팜 그룹. 패키징 분야의 토탈 솔루션을 선도하는 삼양 패키징. 인류의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게 하는 기업. 지금 우리는 건강, 친환경, 첨단 산업용 소재 분야의 글로벌 스페셜티 솔루션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꿈이란 건 제가 하려는 일에 원동력이 되어주는 거? 꿈은 상자 같은 거여서 크면 클수록 많이 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을 하면서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꿈을 생각하면서 힘을 낼 수 있는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계속 해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지루해져가는 삶에 대한 원동력이자 또 삶의 소중한 영양소 같습니다. 위기 속에도 피어나는 우리의 꿈. 당신의 꿈이 삼양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삼양의 꿈도 당신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Life's Ingredients 삼양.